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삶과 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문을 열면 추울 것 같아. 그냥 문을 닫고 시험을 하겠습니다. 자, 삶과 연기야, 삶과 연기. 내가 지금 삶과 연기만 수업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1 통합과학에 산과 연기 들어있지, 중3 수업하지, 고2 화학원에서 하지, 고3 수업도 하지. 산과 연기만 지금 타이밍상 지금 여기가 다시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한 6번 한 것 같아. 산과 연기만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외우겠어 이제. 눈 감고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산과 연기. 자, 산과 연기란 뭐예요? 우리가 산이랑 연기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여러분 초딩 때 뭐 했습니까? 양배추 끓여가지고, 적색 양배추 끓여가지고 뭐 했어? 지시약 만들어서 똑똑똑 떨어뜨리면 막 초록색도 나오고 그냥 뭐 보라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예, 진짜요. 진짜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3 되잖아. 중3 되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한번 잡고 방학 때는 좀 무리고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수업 시간에 학기 중에. 뭔 내일이야. 방학 중은 안 된다고. 방학 중은 안 되고 내가 또 양배추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뭐 왜 왜 약속 약속. 네. 영상에 걸고 약속 됐지? 까먹은 얘기 해주세요. 어쨌든 산과 연기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용액의 성질, 액성이라 그래요. 액성, 그러니까 물질이 산성, 산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염기성, 염기의 성질을 나타낸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산과 염기가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산에 대해서. 산은 뭐냐? 라는 건데, 우리가 웬만한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웬만한 물질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이제 산과 염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 그 중에 뭘 우리는 산이라고 하냐면,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우리는 뭐랑 가깝게 지내? 여러 물질 중에. 물과 되게 가깝게 지낸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다가 녹였을 때, 즉, 수용액에서 수용액을 딱 놓고 이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무엇을 내놓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뭘로 정의하냐면 산이다 라고 정의를 해. 뭘 내놓는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이러한 정의를 누가 했냐면 과학자 중에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우리는 큰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레니우스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브랜스 로우리 정리, 루이스 정리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요. 그냥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레니우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엇을 내놓는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라는 그러면 이온을 내놓으니까 이거는 무슨 물질이야? 이온을 내놓죠. 우리가 물질을 녹였으면 소금 같은 경우도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어떤 이온들이 나오지?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어떤 이온이 나와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나오죠. 그 일도 모르겠다는 표정 지으면 제가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침이라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곤란해요. 자, 나도 졸려. 피곤해. 여러분만 피곤한 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수업하잖아. 살려줘.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그건 뭐다? 산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특정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물에 녹였더니
양이온으로 뭐가 나온다? 양이온으로 뭐가 나와요? 양이온으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수소 이온이 나오고 있잖아. 예? 왜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까? 자, 양이온으로 수소 이온을 내어놓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뭐가 있겠어? 양이온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못 있겠다. 음이온도 있지만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어떤 상관없지. 수소 이온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음이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물에 녹였을 때 그걸 산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의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 수소 이온과 A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한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었겠지.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느냐? 임의로 표시를 할 때 임의의 산을 HA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임의의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산은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 첫 번째로 산은 신맛이 나요. 일반적으로 산은 찍어 먹으면 신맛이 나게 돼 있어. 우리 식초 찍어 먹으면 무슨 맛 나요? 신맛 나죠. 왜냐면 이 식초가 산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비타민 C 먹으면 신맛 나죠. 여기 일종의 산성분이 약간 첨가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신맛이 나는 건 과일에도 미량의 산성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산은 신맛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 산은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자,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해서 뭘 발생시키냐면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대응 반응에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면 마그네슘 조각이 있고요. 마그네슘 조각이 있고 이 마그네슘 조각에 뭐 우리가 산의 일종인 염산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여기 마그네슘이 양이온이 되면서 MgCl2 염화 마그네슘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수소 이온 자리에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갔죠. 그럼 수소 이온이 나올 거 아니야? 나와서 어떻게 되냐?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 기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산의 성질이에요. 하지만 모든 금속이 다 반응을 하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금속은 반응을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금속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산화원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금속의 반응성 비교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기본적인 성질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성질이냐면 자, 탄산칼슘.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요. 산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는 뭐가 발생을 하느냐? 아까 금속과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죠. 이번엔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을 시키더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현준, 탄산칼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대답 없는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 유진이도 물어봐야 되나? CaCO3죠. 이게 탄산칼슘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화학식은 좀 몇 개 외웁시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자, 이 LGCL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CA와 여기 있는 CL이 만납니다. 그래서 CA, CL2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 하나, H 두 개와 그냥 여기 O 하나가 만나요. 그래서 H2O. 뭐만 남아? CA 하나 사라졌고, H 두 개 사라졌고, CL 두 개 사라졌으니까 뭐만 남아? O 하나 사라졌으면 CO2만 남겠지.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의 성질? 산의 성질이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또한 아까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치? 이온화가 되지. 그럼 이 이온화된 이 이온들이 여기서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얘들은 뭐냐면 전해질이다 라는 거. 이게 산의 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지시약이잖아. 지시약.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용액의 액성, 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가름 시켜주는 용액인데, 자, 이 지시약에서 지시약의 뭐가 나타나느냐? 색깔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지시약은 총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트머스 종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리트머스 종이를 예로 들자면,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바꿔주느냐?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뭐냐면, 이 산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산의 성질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산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온을 가지고 있어? 산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이온을 가지고 있다?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공통적 특성들이 있대.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야? 누구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나겠어? 이게 누구의 성질이다? 수소 이온의 성질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소 이온의 성질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 물에 녹이면 뭐가 돼야 돼? 이온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치? 이온화가 되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온화가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가지 산들을 통해서 이온화의 방법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염산이 있어요. 염산. 여러분이 그나마 좀 많이 들어봤을 만한 산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에요. HCl이고, 얘가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으로는 뭐가 나와? 수소이온이 나오겠죠. 그치? 음이온은 뭐가 나올까? 염화이온이 나오겠죠. 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황산. 황산은 어떻게 쓰느냐? H2SO4. 황산이온과 수소이온의 결합품입니다. 자, 양이온은 뭐가 나와요? 양은 누가 나와? 수소이온 나오겠지. 근데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겠지. 나오고, 그 다음 음이온은 SO4, 이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 질산. 질산은 HNO3.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양이온은 뭐 나오고? 수소이온 나오고. 음이온은 뭐 나오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초에 많이 쓰이는 아세트산. CH3COOH 이렇게 쓰는데 양은 뭐예요? 이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음이온은 뭐가 나오느냐? CH3COO-. 특이하게 이제 수소가 뒤에 붙어 있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소이온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좀 이러한 특성들이 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하나 나왔지.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인산. 여기는 H3PO4. H3PO. 여기는 수소이온이 몇 개 나와? 세 개 나오겠죠? 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PO4 3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산은 이온화가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이 산성물질들이 물에 녹이면 전부 다 이렇게 이온화가 잘 될까요?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지. 이렇게 잘 결합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분리가 잘 돼서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에 따라서 뭐의 차이가 있느냐? 이온화의 이온화의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온화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온화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산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강산과 강산과 약산이라고 하는 걸로 구별을 하게 돼요. 강산과 약산. 강산이라고 하는 건 뭐가 강한 거냐면 산의 성질이 강한 친구들, 강한 애들을 강산이라고 하고요. 약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산의 성질이 약한 친구들을 우리는 강산과 약산 이렇게 구별을 해. 근데 산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누구에 따라서? 산의 공통적 성질은 수소 이온의 성질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산의 성질을 누가 나타낸다? 누가 나타내는 거야? 수소 이온이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수소 이온이 많으면 강산이겠어? 약산이겠어? 강산. 산의 성질이 강해지겠죠? 반대로 수소 이온이 적으면 산의 성질이 약한 약산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의 성질이 강하다라는 건 뭐가 잘 됐다? 이온화가 잘 되어 있더라. 여기는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았더라. 근데 이런 이야기 듣는 거지. 그러면 왜 그래? 유독 힘이 없어 보이네요. 이온화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이온화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용액 속에 뭐가 많아? 용액 속에 뭐가 많아? 수소 이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똑같은 비커에 물을 담고 여기에다가 내가 전류를 예를 들어 흘려준다라고 해봐요. 근데 강산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잘 돼있어? 잘 돼있지 않아? 잘 돼있으니까 이온결합 물질들이 이렇게 분리가 그냥 잘 돼있을 거야. 세 개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분리가 잘 돼있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온화가 잘 되면 잘 분리가 돼 있겠죠. 전류를 흘렸을 때 어때?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근데
약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온화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로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은 전류를 흐르게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얘도 안 흐르고 얘도 안 흐르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는 전류가 어떻고, 전류가 잘 흐를 것이고, 여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이게 뭐의 성질? 강산과 약산의 성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너무 이쪽에 길었네요. 자,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림을 이쁘게 그리네요. 좀 플라스크 같아요? 그렇다고 해줘.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줘. 내가 지금 그림에 되게 재미 붙였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내가 여기에다가 산을 넣고, 얘네 이제 뭘 넣을까? 금속 조각을 이렇게 넣었어. 금속 조각을 이렇게 넣었어요. 금속 조각을 이렇게 넣었을 때, 금속을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여기는 강산, 여기는 약산인데, 아까 금속 조각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수소개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수소개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강산이니까 아무래도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많겠지. 그럼 금속과 반응을 잘 하겠어? 안 하겠어? 잘 하겠죠.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돼? 여기다 풍선을 꼽아두면 이런 식으로 풍선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거기만 해. 여기는 수소 이온이 많이 있어? 없어? 적으니까 아무래도 발생한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느리겠죠. 더 작은 풍선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 발생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기체 발생이 어때? 기체 발생을 많이 하게 되죠. 기체가 많이 나오게 되고 빠르게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기체가 어때요? 아무래도 좀 더 느리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농도의 산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의 표정이 좋지 않을까요? 제 마음이 씁쓸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산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한번 봐줘야겠지. 산의 종류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 할게요. 산의 종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가지 볼게요. 강산의 약산을 섞어서. 자, 첫 번째 산에 누가 있냐면 염산 있어요. 염산. 염산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HCl. 염화수소라는 거를 물에 녹여서 만들어내는 게 염산입니다.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염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염산은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여기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식초 냄새 맡으면 코가 막 시큰거리죠. 식초 냄새 맡으면 이러잖아. 염산 혹시 맡아본 적 있어? 염산은 그냥 맡으면 여러분 코 작살나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맡을 땐 이렇게 바람에 흘려서. 화학시간에 배웠죠? 과학시간에 용액의 냄새 맡을 때 어떻게 맡아라? 부채질을 해줘라. 배우셨죠?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큰일나요. 안전교육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지? 실험실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처럼
과학실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본 적 있죠? 실험도 해봤죠, 막 이렇게. 막 폭발 실험, 대폭발 실험도 하고. 과학 터트리고 이런 것도 해봤지. 안 해봤구나. 요즘 재미가 없네. 난 중딩 때 제일 재밌었던 게 개구리 해부였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가르다가 폐가 터져가지고 개구리 폐가 한쪽이 없더라고. 얼른 먼저 갔더니 자르다 터졌나 봐. 아무튼 그 말 두 번 듣는 거. 아 그래요? 그렇구나. 미안해. 그대가 나랑 있는 시간이 하도 오래된다 보니 네 에피소드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어. 새로운 에피소드를 찾아볼게요. 네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서. 자 나는 염산은 자 기본적으로 자극적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탄 어디다 쓸까? 로그인 냄새. 그래요. 물론 로그인데 쓰죠. 로그인 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게 염산이고 우리 위액의 성분이기도 하죠. 염산. 염산하면 항상 이제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냐면 HCl, NH3 이렇게 항상 등장하는데 둘이 만나면 뭘 만드냐면 NH4Cl이라고 하는 염화암모늄이라고 하는 흰 연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염산과 암모니아는 이런 같이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염산이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만나볼 산은 누구냐면 황산이에요. 황산. 얘도 강산인데 H2SO4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황산 같은 경우는 액체. 아까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인데 이걸 물에 녹여서 염산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황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체인데 이 황산을 일정량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물에 똑똑 희석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묽은 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황산은 얘는 굉장히 뭐가 강하냐면 흡습성이 강해요. 흡습성. 굉장히 뭘 좋아하냐면 수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수분을 좋아해서 자, 수분을 흡수를 해요.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발열 반응. 그러다 보니까 황산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폭발을 할 수가 있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묽은 황산을 마실 때는 황산에 물을 섞는 게 아니라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황산을 조금씩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황산이 수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뭘로? 보통 탈수제로 활용이 됩니다. 탈수 작용을 이렇게 탈수 작용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설탕 같은 거를 좀 넣어두고 설탕을 좀 넣어두고 여기다 황산을 똑똑 떨어뜨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설탕이 하얀색 설탕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검은색의 이런 탄소 기둥이 이렇게 쫙 만들어져. 검은색 탄소 기둥이 쫙 올라와요. 마치 수처럼. 왜냐면 설탕이 기본 구성원소가 CHO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물을 뽑아내버리면 탄소만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런 탈수작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더라. 우리가 이제 황산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이제 뭐 의약품이라던가 아니 여러 이제 공업에 보통 활용이 되는 게 황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질산이죠. 질산. 공교롭게 저기 써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HNO3 라고 하고요. 질산도 좀 이제 무색 투명한 그런 액체인데 질산 같은 경우는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얘는 빛과 빛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디에 갈색 병에다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 보통 바카스나 비타오백이나 이런 건 다 어떤 병에 들어있어? 진한 유리병 안에 들어있죠. 왜 거기다 넣어놓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이렇게 밖으로 따라 마셔봤어요? 투명한 컵에다가? 무슨 색깔 나오던가요? 샛노란 오줌색이죠. 보면 먹고 싶어요? 굉장히 식욕이 딱 떨어지는 색깔이야. 일단 색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 얘를 투명한 병에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빛을 받으면 여기서 변성작용이 일어나요. 빨리 상하거나 부패가 될 수가 있어. 화학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갈색병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갈색병에 보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세트산을 볼 것 같지만 우린 탄산을 한번 볼게요. 탄산. 탄산은 어떻게 쓰냐면 H2CO3.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용해가 되면 이게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탄산 어디다 쓰지? 어디에 들어가요? 탄산 음료에 들어가죠. 보통 우리 탄산 음료에 들어가잖아. 탄산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탄산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그대로 옮겨지는 거야. H2CO3.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결합력이 좀 약해. 결합이 좀 약하고 다른 수로 쉽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거의 대부분 탄산보다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녹는 경우가 많아서 이온화가 좀 잘 안 되지. 그래서 약산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뭐가 있다. 산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산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로 갈 거냐? 염기로 갑니다. 염기. 염기로 가서 볼게요. 자, 염기입니다. 염기. 자, 염기인데 아까 산이 수용액에서 뭘 내놨다? 수소의 이온을 내어놓았다면 염기는 그러면 무엇을 내어놓느냐? 자, 수용액에서 수용액에서 OH- 순환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아까 사는 거였어. 수소이온을 내놨는데 여기는 수산화이온을 내어놓았네요. 그치? 이게 이제 염기인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산화이온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음이온이 있으면 따라서 누가 와야 돼? 양이온이 따라오겠죠? 임의의 양이온에 뭐가 결합해서 OH-가 결합을 해서 뭘 형성하고 있어? BOH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기는 그럼 뭘 표시해? BOH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염기의 생김새입니다. 또한 아까 산이 기본적으로 무슨 맛을 낸다? 신맛을 냈잖아요. 염기는 무슨 맛을 내냐면 얘는 이제 쓴맛을 내요. 쓴맛. 쓴맛을 나타내고요. 여러분 비누 먹어봤어요? 비누? 비누를 갈아 먹어봤어? 먹으면 안되지만 실수로 가끔 이제 세수하다가 입으로 이제 비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약간 떨떠름한 맛이 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세안하는 이런 폼클렌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보다 이제 중성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첨가물이 들어가서 되게 독특한 향들이 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염기성 물질은 되게 쓴맛이 나요. 그리고 이런 염기성 물질은 어디에 주로 활용되냐? 세제나 비누나 이런 게 쓰이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단백질을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때나 각질 제거할 때 이 염기성 물질이 쓰이는 거지. 옛날 어르신들은 비누를 쓰지 않았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세제 한 스푼 막 이런 거 없잖아. 옛날 어르신들이 뭐 세탁기 돌렸습니까? 조선시대 이제 애미야 세탁기 하나 돌리거라 못하잖아. 어떻게 자, 지푸라기를 가져와.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재가 나와요. 이거를 물에 타. 물에 탑니다. 물에 타면 이게 이제 재가 가라앉고 약간 그 투명한 이런 액체 물 성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염기성 물질들이 녹아 나오게 돼요. 이걸 이제 양잿물이라고 불러서 양잿물. 이거 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셨지. 그냥 물로 빨래하는 것보다 이걸 쓰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좀 더 빨래가 잘 돼. 가끔 한 번씩 양잿물 마시고 죽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염기성 물질이 또 이제 독극물이기 때문에 몸에 좋진 않아요. 여러분 뭐 수산화트륨 하면 되게 친숙하겠지만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여러분 수산화트륨 써본 적은 없겠지만 지금 저한테 조금 들었긴 한데 한번 타서 한번 우리 함께 원샷 하면 안 되겠지? 저거 만지면 되게 미끌미끌해요. 그게 그 미끌미끌하는 게 재밌어서 되게 하는데 이렇게 미끌미끌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문이 다 없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 없습니다. 단백질을 서서히 녹입니다. 그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체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기체를 발생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또한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에? 전해질에 접하겠죠.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아까 산은 리트머스 종이에 그러니까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바꿨어? 붉은색으로 바꿨잖아요. 얘는 자, 리트머스 종이의 색. 아까 산이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꿨다면 얘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아까 저 성질들이 모두 수소이온의 성질이었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곧 누구의 성질이 되겠어? 수산화이온의 성질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얘네들도 뭐가 되겠어?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이온화가 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온화가 되느냐? 어떻게 이온화가 되느냐? 자, 먼저 자, 뭐가 있냐면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NaOH 양이온은 뭐고? Na 플러스겠죠? 음이온은 뭐예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있습니다. 수산칼슘 어떻게 생겼냐? 칼슘이 있고 근데 이게 이가 양이온이란 말이야. 수산이온이 일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몇 개가 오냐면 OH가 두 개가 와. 이런 식으로 결합해 있죠. 그래서 양이온은 칼슘이요. 또 갑자기 3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고 음이온으로는 두 개의 OH-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산화 칼륨 수산칼륨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KOH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K 플러스 칼륨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이온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차이가 있겠어?
자, 이윤아의 이윤아의 정도 차이가 있겠죠? 이윤아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윤아의 정도 차이 때문에 아까 산이 강산과 약산이 있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있겠어? 얘도 뭐가 있겠어? 강, 염기와 약, 염기가 있겠지. 강염기와 약염기가 있겠다. 강염기와 약염기가 있는데, 자, 강염기는 뭐가 강해? 염기의 성질이 강한 거고, 강한 거고, 얘는 염기의 성질이 어떻다? 그치. 염기의 성질이 약하더라. 왜냐면, 얘는 뭐가 잘 되고, 이용화가 잘 되고, 얘는 이용화가 잘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해질을 만들었을 때 산처럼. 저렇게 강해지거나 약하게 흐르거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지. 알겠습니까? 이게 염기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염기의 특성. 알겠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근데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 강산과 약산, 강염기와 약염기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산과 염기를 구별할 때는 뭐 마그네슘 조각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면 이건 뭐고? 산이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염기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강산이나 강염기,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 약산이나 약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물질들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질들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염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염기들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염, 좀만 옆에다 쓸게요. 첫 번째 염기는 누구냐면,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방식은 NaOH. NaOH 이렇게 되고요. 얘는 되게 뭐 냄새도 별로 안 나고요. 찍어 먹으면 좀 쓴맛이 살짝 나는데 찍어 먹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수산화트륨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이제 책에 하도 자주 등장하다 보니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몸에 그닥 좋진 않아요. 강염기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홀짝홀짝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산화트륨 만날 일도 없겠거니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일단 고체 물질인데, 고체인데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산화트륨은 어떤 성질이냐면 조회성이라는 게 있어. 조회성. 자, 조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회성이 뭐냐면 스스로 물을 흡수해다가 분해가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조회성. 그래가지고 수산화트륨 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녹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수산화 나트륨의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와 반응하냐면 CO2와 반응을 합니다. CO2와 반응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Na2CO3를 형성해.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확실히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개의 NaOH가 있을 때, 두 개의 NaOH가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와? CO2가 와요. CO2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Na2CO3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CO2 쓰였고 NH2개 쓰였고 O 하나 빠져나갔잖아. 남은 건 뭐야? 뭐가 남았을까? H2개랑 O 하나 남겠지. 그럼 뭘 만들어? 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얘가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제 물을 형성하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비누 같은 거 보면은 비누에도 수산화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비누 보면은 위에 이제 하얗게 끼는 걸 볼 수 있어. 하얗게 뭐가 껴있는데 물 좀 뿌려주면 그게 다 사라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탄산나트륨이 껴있는 거예요. 탄산나트륨이 이렇게 하얗게 껴있어. 비누를 오래 놔두면 비누 겉에 하얗게 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죠. 우리가 수산화트륨 같은 경우 어디에 쓰냐면 비누. 비누나 보통 하수구 세척제로 쓰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머리카락 같은 걸로 이제 하수가 막히면 쏟아 부어주면 머리카락 다 녹여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비누 같은 걸로 머리 감으면 어때? 머리 겁나 뻣뻣해지죠. 여러분의 머리털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을 살포시 분해를 해가지고 모발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누로 머리 감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맨날 샴푸로 감잖아. 중성이기 때문이죠, 샴푸가. 그러한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수산화 칼슘이에요. 이 수산화 칼슘 CaOH2 이렇게 되는데 얘의 별명이 뭐냐면 얘의 별명이 뭐냐면 석회수야. 석회수. 다른 이름으로는 석회수라고. 석회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석회수? 그 들숨 날숨에서. 날숨 때 어떻게 돼? 후 하면 뿌옇게 흐려지잖아. 왜 그래? 석회수 보통 어디서 써요? CO2 검출할 때 쓰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라는 말 나오면 여기는 무슨 기체가 발생했구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석회수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석회수인데 자, 이 수산화 칼슘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CaCO3를 용해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아? CaCO3를 용해했다. 그래서 한번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탄산칼슘은 뭐야? 탄산칼슘은 뭐예요? 앙금이잖아, 앙금. 여러분 중2 때 그렇게 뒤지게 배워왔던 앙금 생성 반응에서 탄산칼슘 하얀색 앙금을 생성하더라 라는 거 있잖아. 왜 석회수에 CO2가 검출이 되느냐? 석회수에 CO2가 들어가게 되면 이 탄산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흰색 가루가 가라앉거든. 근데 CaCO3를 용해를 시켜서 만든대. 매우 이상하죠. 물이 안 녹는다며? 정말 극히 일부가 땅 섰거든요. 일부가 녹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산화칼슘은 강염기입니다. 강염기. 이온화가 겁나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용해도는 높아 낮아. 용해도는 매우 낮아요. 응? 용해도는 매우 낮은데 거기에 반해 이온화는 엄청 잘 되지. 이게 이제 수산화칼슘에서 중요한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내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저쪽에 서 있었더니 안 잡히길래 왔다리 갔다리 얼굴 한번 비춰주고 다시 또 설명하고 그러려고. 자, 다음 세 번째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여러분에게 좀 친숙하죠? 암모니아 화학식이 어떻게 돼? NH3입니다. 근데 이게 암만 봐도 OH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왜 그러면 얘는 염기일까? 얘는 왜 염기일까요? 그건 물에 녹여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물에 용해를 시킬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물에 용해를 시키면 뭐가 되냐면 염기성 물질을 탈바꿈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시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NH4OH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요. 자, 이 물질의 이름은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있어? OH 있네요. 염기성 물질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물에 녹였을 때 OH를 내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수산화 암모늄인데, 얘는 또 반대야. 물에 엄청 잘 녹거든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근데 얘는 반대야. 용해도는 엄청나게 높죠. 근데 반대로 이온화는 정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암모니아 분자 상태로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염기에 속해요. 이게 수산알칼슘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뭘 살펴봐야 되냐? 뒤로 안 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두 번째 건 얼마 떠들려고 그러냐라는 표정인데, 지워도 될까요? 네.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연준의 저 눈빛은 오늘은 노트정이 안 할 테니까 지우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라는 그런 눈빛인데. 네. 예?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이요? 네.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걱정을. 예? 지금요? 아니요, 조금 이따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쉬었다 할 건데, 우리 좀 여유있게 갑시다. 자, 귀 중에서 이제 우리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뭐에 대한 뭐에 대한, 그치?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맨날 자주 그리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자, 물이 찰랑찰랑. 바다가 너무 넓네요, 지금. 우리가 요즘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야? 이산화탄소죠. 우리가 요즘 관심 많은 게 이산화탄소야. 왜 관심이 많냐면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는 뭐가? CO2가 이렇게 있어. 이산화탄소. CO2가 이렇게 있는데, CO2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 이 CO2 같은 경우는 뭐였어? CO2가 물에 녹으면 뭘 만들었어? 탄산 이온을 형성을 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공기 중에 있는 CO2는 어떻게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합니까? 어떻게 이동을 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에서? 호흡을 하면서 CO2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치? 이 CO2는 또 이제 뭘 해? 뭘 일으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돼. 우리 이제 산과 염기를 배웠잖아요. 산과 염기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CO2는 공기 중에 그대로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CO2는 우리 뭐 할 때? 뭐 할 때? 강수에 의해서. 강수에 의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거지. 비가 되어 내리는 거지. 그러면 강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에 있는 시... 공기 중에 시... 이것도 이제 마스크할 때가 됐나봐요. CO2는 뭐와 물, 빗물과 섞여서 이제 뭘 만들어? H2CO3라고 하는 탄산을 형성을 하는 거야. 탄산을 형성을 해서 어떻게 돼요? 비가 되어 내립니다. 비가 되어 내리게 됩니다. 자, 비. 비가 되어 내리지요. 자, 비가 되면, 자, 토양이나 해수의 산성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토양과의 산성도가 커지게 됩니다. 토양의 산성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토양에서는 어떻게 되고? 여러 생명체들의 토양의 산성도 증가하니까 식물이 잘 크지 않아. 식물이 잘 크지 않아. 농작물의 그래요? 잠깐만. 농작물에까지 했죠. 농작물에. 농작물의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는 아무래도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수의 산성도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어패류. 어필은 어떻게 돼? 아무래도 뭔가를 만드는 게 힘들어요. 탄산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 우리 그 탄산칼슘 있잖아. 탄산칼슘 어떻게 돼? 분해가 돼버려요. 우리 그 콜라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콜라에다가 치아 넣으면 어떻게 돼? 부식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산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류, 조개나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크기 힘들고 농작물의 생산량도 아무래도 감소를 하게 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이 산과 염기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온난화만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기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시약.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지시약. 지시약에 대한 지시약의 종류와 지시약 종류와 색깔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 지시약은 우리가 용액의 액성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산성과 염기성이 있고요. 산성과 염기성이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중성이죠. 중성. 이따가 중화 반응을 하면서 이제 pH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지만, pH라고 하는 건 이제 수소 이온화 농도라 그래요. 수소가 얼마나 많으냐 막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시약은 이제 총 몇 가지를 우리가 쓰냐면 첫 번째는 이제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놀프탈렌. 페놀프탈레인 용액. 다음은 메틸 오렌지 용액. 마지막은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는 산성은 보통 뭐를 뭘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뭘로 바꿔준다 그랬어? 붉은색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연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뭘로 바꿔준다? 푸른색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색? 이렇게. 작살이 났구만. 작살이 났어. 수업을 그만하라는 뜻일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 이제 연기성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무슨 색으로? 이렇게. 푸른색.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 색깔이 변하면, 아, 얘가 산성이구나. 연기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자,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도 무색. 연기성에서는 여기서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색이면 이제 그냥 흰색. 그냥 투명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요. 중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명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연기성에서는 이제 붉은색을 띕니다. 이렇게. 여기는 진한 붉은색을 이렇게 띄지.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분수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활용이 되고. 그다음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노란색. 연기성에서도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붉은색을 이렇게 나타낸다.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자체의 오렌지 색깔, 약간 이제 주황색을 띄고 있는데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띄고 중성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나타내요. 연기성도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나타내죠. 그다음 비티병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중간색인데 초록색인데. 초록색인데 산성에서는 노란색, 그다음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다음에 연기성에서는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러한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TB는 노랗게, 그다음에 중성에서는 초록색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연기성에서는 이렇게 푸른색 이렇게 나오는 게 지시하게 색깔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산성, 중성, 연기성인데 좀 더 성질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뭘 이용해서 그러면 알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pH 미터라거나 만능 지시약을 사용을 합니다. pH미터나 만능 지시약을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한 pH를 측정을 하게 돼요. 좀 더 정확한 pH를 측정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pH라고 하는 건 뭐냐? pH가 뭐라고요? 수소 이온화 농도, 수소 이온이 용액 속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0부터 14까지 있고요. 0부터 14까지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제곱수로 들어가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0이면 얼마야? 0제곱은 얼마예요? 0제곱이 0이야? 0제곱은 1이죠. 거듭제곱 안 배운 것처럼 그러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 0 곱하기 0이에요. 아, 0 곱하기 0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2의 0제곱은 얼마야? 1이죠. 그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그러니까
그치.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들어가면 뭐가 들어온 게 제일 숫자가 크겠어? 0 들어온 게 제일 크겠지. 그치? 그래서 pH가 7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산성이야. pH가 7이다. 이건 중성이고요. 그다음 pH가 7보다 크다. 이러면 뭐야?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pH 1 차이는 그럼 얼마 정도 되겠어? 약 10배 차이 정도 납니다. pH 1, pH 2 사이에는 수소의 농도가 10배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숫자 차이가 나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얘가 대체 어떤 액성을 띠느냐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 적색 양배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요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냐면, 그 이 양배추 속에 이제 그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액성에 따라서 좀 색깔 변화가 좀 다양하거든요. 결합 모습이 좀 달라져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 이제 그 천연 지적적 수국이라는, 수국 알아? 수국? 수국이라는 꽃 알아? 둥글게 생겨가지고 꽃들 이렇게 막 조그만 것들 막 펴있는. 이 수국의 별명이 칠변화라고 하는데, 칠변화. 이게 괴물한테 칠변화가 아니라,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붉은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푸른색 꽃까지. 다양합니다. 이것도 수국을 이용해서 이제 천연치 지약을 만들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산과 연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알겠죠? 하고 쉬었다가 이어갈게요.